뭐 이런 거지. 면이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읽어야 돼? 한번 보세요. 2022년 2월 22일. 제가 연초부터 이날을 정말 기다려왔어요. 뭔가 특별한 일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 특별한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왔듯이 오늘 베린네 오름에 갈 거예요. 거기 가서 오름에 좀 올라가 보고 간 김에 소중방 폭포에도 가고 오늘 준비한 간식은 레드향 파치 초콜릿 웨어스 두 개 준비했어요. 네, 베린네 오름에 네비가 알려준 곳이 역방향으로 진행을 한 거였더라고요. 뭐야, 이미 다 올라온 것 같은데?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데? 여기 군산오름이랑 산방산이랑 요 앞에 주성절리랑 그리고 저렇게 삐죽 튀어나와 있는 게 통악산이겠죠? 그리고 저 멀리 납작하게 보이는 게 가파도. 아까 제가 정상이라고 착각했던 곳은 그냥 능선이었고요. 이쯤이 진정한 정상이 아닐까. 전망대 느낌이 풀풀 나잖아요. 날씨 맑은 날이면 정말 아주 파랗겠네요. 전날 눈이 와서 한라산 정상에 눈 쌓인 모습이 아주 선명하고 아름답게 보였고요. 아주 쾌청한 날씨는 아니었지만 바다 쪽으로 보이는 윤슬도 꽤 아름다웠습니다. 제주국제평화센터에 왔어요. 건축적으로는 좀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베린네 오름에 올라갔다 왔잖아요. 여기에 베린네 도서관이 있어요. 외부 전시실에는 독일에서 기증했네. 이거는 작품이네요. 실제 베를린 장벽에다가 작품을 만든 거네요. 휴관일 촬영지였네. 우리나라의 평화의 순간들 그리고 제주도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전시하고 있네요. 도민이라서 무료 입장했어요. 많이 배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트레킹을 하다가 들어오면 좀 쉬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유니타? 이거는 어떻게 읽어야 돼? 그러면 안 되는데? 뭐지? 발음이 좀 그러네? 2002년이니 이제 20년 됐어. 세상에. 98년에 우리가 IMF였잖아. 그것들을 극복한 어떤 굉장히 상징적인 무엇이 아니었을까. 평화의 비둘기인가 봐. 이렇게 좋아요. 여행 중에 북카페도 많이 가잖아요. 제주도민은 무료 입장이니까 그냥 와가지고 책도 보고 시간도 보내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죠? 이거는 프리다 칼로 같은데? 아이들 와가지고 여기서 책도 읽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다이어가 요펜스. 내가 좋아하는 책이야. 서머셋 문. 여기서부터는 밀랍 인형들이 나와요. 김영삼 대통령은 너무 안 비슷한데? 노무현 대통령이다. 나 김구 선생님하고 사진 찍어야지. 평화의 숲대를 몰고 갔던 정주영 회장. 김대중 대통령은 되게 비슷하다. 인형 제작 과정이 막 나와있어. 테레사 수녀님 위대하시다. 방금이 촬영지가 제주도에 많이 있죠. 우린 전도연 씨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원래 연예인들하고 같이 사진 찍으면 되게 쪼그리로 나오는데 왠지 여기 와서 찍으면 괜찮을 듯? 이분은 진짜 너무 사실적이야. 그새 하늘이 너무 맑아져 버렸어? 1750원인데요. 제주도에서 가장 싼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 꼭 넣어요. 70년. 이것 봐. 와, 오늘 한라산이 너무 아름답죠? 여기가 내화공원이 있어요. 지금은 일본을 잘 왕래하지 않지만 서귀포시하고 일본 이바라키현의 자매 도시 체결을 기념해서 여기 내화공원으로 이렇게 조성해 놓은 곳인데 다음 주쯤이면 아주 예쁘겠는데? 내화의 월백하고 내화나무가 꽤 있어요. 하늘이 곳에 이렇게 또 맑아져가지고 너무 이쁘잖아. 따란 보이면서 내화가 아래 보이면서 이런 거지. 보니까 매화도 이렇게 종류가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붉은색 빛이 들고 이건 좀 노란색 빛이 들어요. 다음 주면 좀 더 많이 피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흐드러질 듯한 보다는 약간 이런 매력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풍경이 펼쳐집니다. 턱 돌면 천정폭포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볼 수 있어요. 마치 아프리카 밀림에서 내려오는 폭포 같은 느낌. 아, 오늘 오기 너무 잘했다. 12 사이로 한라산 백록담이 보인답니다. 이상하게 70리시 공원은 흐렸나 봐도 갑자기 맑아진다니까. 내가 뭔가 70리시 공원하고 연이 있는 것 같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요만큼만 걸으면. 70리시 공원의 또 다른 뷰포인트는 새섬 전망대인데요. 서귀포항을 한눈에 시원하게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 온 김에 소정방 폭포까지 가보고 가려고 했는데 지금 이 한라산 봉우리 상태를 봐서 천백고지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빨리 서둘러서 저는 천백고지 쪽으로 이걸 먹어야겠어요. 지인이 레드향을 하는데 부모님한테 보내드리고 너무 맛이 있어가지고 저는 제주도 사니까 파츠를 샀어요. 파츠인데 너무 멀쩡하잖아요? 나 이거 오늘 안 가져왔으면 좀 힘들 뻔했어. 너무 좋은 냄새가 나요. 제주도에 망감류가 되게 다양하게 많은데 저는 너무 달기만 한 거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름이 레드향이라서 굉장히 달 줄 알았는데 달기도 단데 되게 시원한 단맛이 있어요. 상큼하고 시원하고 달아요. 예, 품종의 특징인 건지 아니면 이 집이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육즙 과일도 육즙인가? 과즙 나 과즙이 되게 많고 약간 상큼한데 되게 시원하면서 달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안 그래도 미간에 주름이 심한데 이거 먹으면 진짜 주름이 생겨. 사실 놀멍쉬멍 하면서 여행을 해야 되는데 항상 나오면 약간의 취재를 동반하기 때문에 해가 떠 있을 때는 뭔가 봐둬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카페나 맛집을 많이 찍어야 유튜브가 대박날 텐데 다 흘렸어. 이제 안전운전. 천백고지 습지에 막 다 얼었네. 조심해서 걸어야겠네. 작년이 되게 여행이 하기 싫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 좀 다 무력했던 시즌이 있었는데 딱 작년 이맘때야. 그리고 지금 이 습지 건너편이 살짝 비탈이 있는데 거기가 요즘에 약간 비료포대 썰매장이라고 해야 되나? 제주도에는 눈썰매장이 없는데 눈썰매들은 많이 타요. 비탈만 좀 있으면. 천백고지 휴게소. 다른 계절에도 오시는 거 강추. 벌써 한 바퀴 돌았어요. 초밥을 포장 주문해놨어요. 이게 제건가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30분 기다렸어요. 오, 하늘 색깔. 와, 이쁘다. 그 집이 대기가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엄청 실하네요. 우동도 나오고요, 샐러드도 나오고, 이거는 모밀국수도 나오고, 이렇게 국수가 두 종류나 나와. 따뜻한 거, 차가운 거. 그리고 새우도 나오고, 11피스짜리 제일 작은 세트를 주문을 했는데 이게 13,000원인데 이마트 13,000원짜리보다 훨씬 난 것 같아요. 오늘 너무 특별한 하루를 저는 꼭 보내고 싶었거든요. 2022년 2월 22일이라 아주 좋았어요. 중간에 매화 피는 70리시 공원으로 장소를 바꾼 것도 잘했고, 그 다음에 천백고지에 들려서 눈도 보고 왔고, 하루 동안에 봄꽃도 보고 설산도 보고 밥도 이렇게 진수성찬 먹게 생겼네요. 여러분 오늘 즐거웠습니다. 안녕.